워스급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지난주에 UB 프리스타일 이제 팡랩 강가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올렸는데 뒤에 오지브로 편을 못 봤어요. 제가 뭐 고정 댓글도 해놓고 더보기란에도 이제 제가 영상 촬영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요까지만 보고 오지브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보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 댓글을 안 보시고 또 왜 오지브로는 무시하냐고 막 댓글을 막 달려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거 아니고 안 그래도 다음에 UB 프리스타일 관련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오지브로의 에피소드를 먼저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먼저 보려고 하는 거예요. 강가와 팡랩은 지난 시간에 이미 한번 봤기 때문에 그러면 오지브로의 프리스타일링은 처음 보거든요. 사실 오지브로도 역시나 제가 좀 흥미롭게 보는 래퍼들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기대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지브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래퍼들의 프리스타일링도 즐겨볼 거예요. 오지브로부터 볼게요.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나를 어떤 점에서 어떤 점에서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죽을 거야. 제일 신나는데? 아 무슨 짐승 같아. 달려들어. 야 어떤 여기 이 에피소드 보신 분들 구독자분들 중에 오지브로가 제일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계셨어요. 되게 와일드하게 뱉으니까 나도 신나는 것 같아. 야 완전 불을 뽑는데? 야 와일드해 와일드해. 안 멈춰. 야. 멈추질 않아. 이거 리튼이라도 대단한 거예요. 퍼포먼스 보면 와 비스트 같아. 나 순간 누구 같냐면 우텐클랜의 올더리 베스터즈 같았어. 와. 와. 와, 이거 미쳤는데? 이 에피소드의 최고였네요. 진짜. 여기 텍스트에 보시면 오지브로 옆에는 이 불표시가 있어. 와, 진짜 잘합니다. 와.
All Dirty Bastards 같았다니까. ODB 같았어.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UB Freestyle 에피소드 4를 볼 거예요. 긴진이 여기 출연하죠. 긴진하고 여기 처음 보는 래퍼가 있는데, 이게 제가 이거 몽골어 발음을 이거 제대로 할지 말지는 모르겠는데, 아 이거 모르겠다, 이거 모르겠다. 어찌됐든 긴진의 프리스타일링부터 볼게요. 긴진은 저는 어떻게 할지 되게 기대돼. 약간 버스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긴진부터 볼게요. Yeah, okay, let's get into it. 플로우를 되게 무겁게 가져가네. 플로우가 프리스타일링 할 때는 링로스 같아. 퓨어로 하는 것 같아, 완전히 100%. 뒤에 Stormzy 뮤직비디오 나오고 있어. 내가 좋아하는 노랜데. 긴지는 되게 차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링로스 얘기했듯이 링로스가 프리스타일링 하는 그런 느낌? 대부분 그냥 외국인의 입장에서 대부분 벌스에는 퓨어 프리스타일링을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뭐 타이트하고 빡센 그런 맛은 없지만 여유로운 느낌은 좀 괜찮았던 것 같기도 해요. 자, 이분 이거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한글발로 어떻게 발음하는지 구독자분한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에피소드 4에 긴진만 출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분도 한번 볼게요. 섹스 탕글. 뭐 어떻게 발음했지 방금? 극강의 차분함인데? 이분은 21 Savage Vibe의 빡세게 한 랩 같아. 플로우 되게 특이하다 이분. 야, 조용하지만 되게 하드해요. 되게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긴장도 전혀 되는 느낌이 없어요. 오! 야. 오. 와.
되게 차분하게 하시는데 랩은 또 굉장히 하드했고 막 특이하다 이분. 이분 누군지 궁금해요. 좀 알려주세요. 이분의 정보에 대해서. 자, 오늘 이분하고 그리고 긴신 그리고 이제 오지브로까지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지브로의 강렬함이 아직도 머리에 많이 남아요. 프리스타일 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들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데 뭐 각자만의 스타일이 있겠죠. 근데 오지브로는 와 그냥 막 비스트 같았어. 그냥 막 후진 없이 그냥 미친듯이 스트레이트 랩핑 그냥 막 와 장난 아닌 것 같아. 거의 뭐 오늘 저 유비 프리스타일 본 래퍼들 중에 가장 인상 깊은 프리스타일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미있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